이 회전근개 파열이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,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동영상인데요. 지금 이제 내시경으로 어깨 안에 관절을 확대해서 들여다 본 것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나라라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원조입니다. 오늘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, 제가 워낙 어깨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흔한 질환인 어깨 힘줄 파열, 회전근개 파열, 굉장히 많은 그 중년분의 환자분들이 어깨 통증으로 찾아오셨을 때 진단이 되죠. 그래서 이 회전근개 파열이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환자분들이 어깨 힘줄이 파열되었다, 찢어졌다,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,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니까, 자기 몸속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 육안적인 모습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, 그 상황에서 저희가 뭐 필요한 수술을 해야 된다, 아니면 지켜봐야 된다, 아니면 이것은 뭐좀 수술하기가 어렵다, 봉합하거나 꿰매도 다시 재파열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의사의 말을 들어서는 알 수는 있지만, 본인이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실제 영상, 저는 이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관절경으로 들여다본 확대된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, 이러한 것들이 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거 동영상인데요. 지금 이제 내시경으로 어깨 안에 관절을 확대해서 들여다 본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관절경으로 들여다볼 때는 대부분 이제 물을 채워놓고 보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 모습이고요.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크게 보이죠? 예. 이제 화살표 따라서 이게 지금 다 힘줄이 끊어진 겁니다. 제가 기구를 이용해서, 네. 요 부분이 지금 이제 힘줄 파열돼서,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요 부분이, 네. 제가 기구를 이용해서 만지는 요 부분이 지금 힘줄 파열이 된 부분이고요. 제가 기구를 이용해서 힘줄을 이렇게 당겨보는 겁니다. 네, 보시면 기구를 이용해서 잡아 당기고 있죠. 여기까지 당겨줘야 되거든요. 쭉 당겨줘야 이게 붙일 수 있는데, 요 부분에 원래 힘줄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,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힘줄로 덮여 있어서, 여기는 실제적인 이제 관절 안의 모습이고, 파열된 부분은 이제 이쪽만 남아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힘줄을 당겨서, 이게 과연 당겨지는가? 원래 해부학적 위치에, 아니,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당겨지지가 않는 경우고요. 그래서, 보시면, 아무리 잡아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, 제가 힘줄이, 예, 저 안에 그냥 말려 들어가 있는 거죠. 네. 흔들어 봐도 당겨지지가 않습니다. 고무줄처럼 다시 탱 하고 들어가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거의 일부분의 거의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힘줄이고요. 이게 이 관절을 다 덮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말려 들어가서 요만큼만 남아있는 거죠. 실제적인 영상 보시니까 어깨 힘줄이 파열되면 물리적인 봉합이 필요한지, 저런 경우에 여러 가지 재생주사나 어떤 주사치료가 저걸 힘줄을 붙일 수 없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죠?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고 수도 없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는지, 주사치료나 이런 어떤 뭐 재생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왜저 힘줄 파열을 재생시켜서 붙일 수가 없는지 명확히 알고 있고, 항상 진료 볼때 환자들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환자분이 그 MRI 소견과 비교하면서 왜 환자분 같은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, 또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만큼 어깨의 실제적인 파열을 저는 많이 봐왔고 지금도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, 또 수술 후에도 그런 것들이 잘 붙어 있는지도 항상 확인을 하고 MRI 촬영이나 이런 걸로 보면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
환자분들이 어깨 통증에 있어서 회전계 파열이 진단되시면 저 이원주 원장을 찾아주시면 아주 성실하고 정확하게,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